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을까요? 사실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중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호재성 요인들이 크게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대다수가 현재 시장이 참 만만치 않다라고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볼지 또는 반등을 볼지 반등이 단기 반등일지 그 어떤 것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PBR은 0.8배 수준의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한 차례 두 차례 충격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점차 하방을 견고히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에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의미 없는 손절이나 또는 시장을 떠나는 행위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 현재 시장이 크게 호재성 요인들이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밤 미국이 9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초 FOMC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증안 펀드를 적시에 재가동하겠다 또는 아니면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대해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호재성 요인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것은 증안 펀드를 적시에 재가동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버블닷컴 시절이라든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실제 가동이 되진 않았지만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면서 준비 단계에 그쳤던 코로나 시기에 증안 펀드가 실제로 가동이 되고 준비가 되는 시점부터 시장은 강한 탄력성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증안 펀드가 재가동이 된다면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과거에 증안 펀드가 재가동이 됐을 때는 양적 완화라든지 공매도 금지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탄력성을 더해주었었는데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글로벌 긴축에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안 펀드의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안 펀드가 실제로 가동이 된다 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하방 안정을 좀 보여주는 요인으로 기대해본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어떤 호재성 요인들이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나 또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 즉 호재성 요인들이 점차 조금씩 시장에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안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상황이 오기 마련이에요. 이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역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본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기본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통해서 꼭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또 재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재무지표에 대한 어떤 구성과 각 구성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지난 강의 이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요약 자료집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같이 펴셔서 오늘 내용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 또는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 자료를 또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강의 이후에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가지 고지해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이해한 다음 오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사실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업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다트를 통해서, 다트에 있는 사업보고서 내에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이 잔액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재무상태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 있듯이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잔액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다른 이 구성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기 또는 분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반기까지, 1월 1일부터 분기까지 이런 일정 기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반기면 딱 그 반기 시점, 분기면 분기 시점, 그 특정 시점에 이 잔액을 보여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회사가 이익을 얼만큼 벌어들였고 또 회사의 손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자본변동표였죠.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회사의 증자가 됐는지 또는 감자를 했는지 이런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자본변동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현금 잔액과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모두 명시한 게 현금 흐름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주석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뭐 자산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뭐 부채는 또 어떤 부채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석에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볼 때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은 이 주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알아야지만 기업 분석을 할 때 재무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단기간 안에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각각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실제로 그리고 매매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분석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 3분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산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요소는 구분하는 내용은 역시나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또는 1년 지나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현금이라든지 매출채권과 같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본과 동일하게 유동부채와 그리고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과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자산 항목이 재무상태표의 가장 상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자산 항목 중에서 유동자산이 조금 더 위쪽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이 현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뭐 어떤 긴축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든지 과거 외환위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사실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모두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산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또 이제 긴축이 강하게 되게 되면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었던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많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 유동성,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유동 자산을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어떤 현재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 자산을 구분하는 것은 역시나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 이 유동 자산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산에 유동자산과 그다음 이렇게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재고자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당좌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위쪽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미수금 이 순서대로 현금화가 빠른 순서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어떤 금액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기 마련인데 이 금액들이 과연 많은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적은 게 좋은 거냐 유동 자산 중에서는 어떤 항목들의 금액이 많이 있는 것들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분석할 때 유동 자산에 대한 항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유동 비율에 대한 체크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자산을 파악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 숫자 적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안전한지 아니면 유동성이 풍부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유동 비율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유동 비율이 계산이 되는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유동 자산이 20억인 기업이 있고요. 유동 부채가 10억 원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답은 바로 200%가 나오죠. 이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회사가 현금이 빚보다 두 배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5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빚보다 현금이 1.5배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대형주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단기 유동성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면서 유동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는데 유동 자산이 항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항목 하단 구간에 유동 부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유동 자산의 값을 가지고 유동 비율로 이제 유동 부채로 나누게 된 다음에 100을 곱하게 되면 해당 재무 상태표의 유동 비율은 24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이 빚보다 약 2.4배 정도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 유동 비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동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을 네모칸을 쳐놨는데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을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유동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현금이나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태로 유동자산이 많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고 자산이 많아서 유동 자산이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재고 자산이 잘 안 팔리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재고가 안 팔리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유동 비율보다 더 엄격하게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당좌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 자산의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것을 당좌 자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 비율보다는 엄격하게 회사의 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좌 비율을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당좌 자산을 가지고 유동 부채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당좌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좌 비율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업종 평균의 당좌 비율보다 낮은 기업이나 또는 당좌 비율이 30% 미만인 기업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해당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당좌 비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당좌 자산이라고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서 배웠죠. 당좌 자산은 이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 나머지를 당좌 자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에서 이 재고 자산을 뺀 값을 가지고 앞서 보았던 유동 부채로 나누게 된 다음 100을 곱하게 되면 바로 당좌 비율이 나오게 되죠. 해당 재무 상태표의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160%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당좌 비율이 100%가 넘는다.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드렸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좀 예외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은 당좌 비율은 100%가 넘고 유동 비율은 200% 이상인 기업이 양호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거에 100%라는 것은 없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단기 유동성을 평가할 때도 꼭 당좌 비율이 100%가 넘지 않더라도 양호한 기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당좌 비율을 계산했는데 당좌 비율이 100%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단기 유동성이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즉 기업의 규모를 꼭 체크하면서 우리가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이 단기 유동성에 대한 평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이 단기 유동성을 평가할 때 그 제시하는 잣대가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형 마트들 이 속해 있는 업종은 유통업종이라고 하죠. 이 유통업종의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사실상 이런 당좌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 100%, 200%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이런 마트 같은 데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2-3거래일 이후에 현금이 입금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2-3거래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현금이 입금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해 매출 채권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 자산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의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마트에 속해 있는 재고 자산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나 이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고 자산 항목의 수치가 적게 표시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 대비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유동 부채를 가지고 분모로 놓고요. 그리고 위쪽에 유동 자산을 분자로 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분모의 수치가 크고 분자의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즉 이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뭐 100%가 넘지 않는다, 뭐 유동 비율이 200%가 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단기 유동성이 양호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종 업종 내에서 동종 비슷한 수준의 기업들끼리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단기 유동성이 양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유연함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유동 자산을 볼 때 굉장히 가장 먼저 평가해야 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항목들 중에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재고 자산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꼭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이나 상품을 포함한 자산을 기업이 재고자산으로 포함을 시키는데요. 이 재고자산이 만약에 빠르게 팔린다라고 하면은 이 유동자산이 재고자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재고자산이 팔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게 재고자산 회전율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균 재고자산은 현재 올해 재고자산과 전년 말 재고자산을 더한 값의 평균치를 구하면 그게 바로 평균 재고 자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수치를 실제로 365일 중에 며칠 기점으로 재고 자산이 팔리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65일을 가지고 앞서 계산했던 재고 자산 회전율을 또 나누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손익계산서가 일반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다음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포괄 손익계산서는 미래에 우리가 벌 수 있는 자산 또한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괄 손익계산서로 이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그냥 포괄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된다.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보게 되면 현재 매출 원가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리고 평균 재고자산, 현재 재고자산과 그리고 전년 말 기준의 재고자산을 더한 값의 평균치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되죠. 이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보니 10.7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치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가시화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365를 가지고 위에서 계산한 이 회전율 값을 나누게 되면 34.1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해석해보면 약 34일마다 이 해당 기업의 재고자산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34일이라고 하면 한 달 정도가 되겠죠. 한 달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사고 팔린다. 굉장히 회전율이 높고 재고자산 회전율 수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좋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마찬가지로 항상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동종 업종 내에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고자산이 굉장히 빨리 팔리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은 굉장히 재고자산 가치가 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항상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재고자산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공부해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매출채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금액을 매출채권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그 외상 금액을 회사가 당연히 빨리빨리 받아야지만 매출 채권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매출 채권을 보통 며칠 주기로 받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매출 채권 회수율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율 같은 경우는 수치가 높을수록 현금을 빨리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을수록 늦게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 채권 회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에서 평균 매출 채권을 나누면 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서 재고 자산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매출 채권 잔액과 전년 말 기준의 매출 채권 잔액의 합, 그 평균치가 바로 평균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출 채권 회수율을 구한 값을 또 우리가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365를 가지고 이 매출 채권 회수율로 나누면은 우리가 며칠마다 이 회사가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동자산을 보게 되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미수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둘 다 앞으로 받아야 될 돈, 즉 외상금액이란 것은 알겠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과 연관된 그런 외상 금액을 매출 채권이라고 잡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주된 영업 활동 외 거래를 통해서 받을 돈이 미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 가게를 하죠.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신발을 팔아서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 금액을 바로 매출 채권으로 명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신발 가게를 열었을 때 뭐 책상이라든지 서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낡아서 제가 중고로 팔았을 때 벌어들인 돈, 즉 영업활동 외 거래를 통해서 받은 돈이 되겠죠. 받아야 될 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미수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 회수율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은 유동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앞서 보았던 우리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는 이 매출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산하는 매출 채권 회수는 회수율 같은 경우는 꼭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율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평균 매출 채권 금액,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매출 채권과 지난 전년 말 기준의 매출 채권의 평균치를 가져와서 나누게 되면 4.59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가시화시켜 보면은 365를 4.59로 나누게 되면 가시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79.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약 80일마다 외상 금액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이 약 두 달 또는 두 달 반 정도만에 매출 외상 금액을 계속해서 기업이 받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가지 기업만을 가지고 매출 채권 회수율이 높다 낮다 보다는 동종 업종 내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 규모의 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외상 금액을 잘 받고 있구나 또는 잘 못 받고 있구나를 비교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동자산 항목 중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유동자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중점적으로 공부해 봐야 될 유동 비율이라든지 당좌 비율, 그리고 재고자산을 볼 때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출 채권을 볼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자산 항목 중에 있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동자산과는 좀 다르게 1년 이상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유동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투자자산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비유동자산 항목 중에서 투자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따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금융이라든지 금융자산, 무슨 투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투자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항목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게 되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마련이에요. 오로지 재테크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 투자 자산 항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듯이 또 채권을 매입을 하듯이 저축을 하듯이 회사도 이런 것들, 금융상품을 투자 자산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내는 것 또한 투자 자산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동 자산뿐만이 아니라 유동 자산 항목에도 투자 자산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1년 이내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자산은 유동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년짜리 3년 만기의 채권이 있습니다. 처음에 3년 만기 채권을 샀을 때 이 투자 자산 항목에는 당연히 비유동 자산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겠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1년밖에 만기가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비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 항목으로 이게 옮겨간다라는 것도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자 구입한 자산.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다거나 또는 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기계장치 그리고 뭐 공기구 비품 이런 것들 모두 유형 자산 항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유형 자산을 볼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과연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이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만약에 유형 자산이 굉장히 커서 비유동 자산 항목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형 자산 중에서 이 감가된 금액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나 건물 그리고 공기계 비품 이런 것들이 유형 자산인데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떤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안 되죠. 반대로 어떤 칠판이라든지 뭐 의자 그리고 책상 같은 이런 비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당연히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노트북이나 책상, 차량 등이 이 감가상각이 되는 감가상각의 개념이 포함되는 유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형 자산의 항목 중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유형 자산이 크게 나오는지 아닌지를 꼭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역시나 주석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크게 되는 현재 유형 자산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영업 활동에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산업 재산권이나 개발비, 영업권, 소프트웨어 등을 무형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비유동 자산 중에서 또 이제 그 무형 자산이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약에 크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이 무형 자산 삼각비가 존재하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10년짜리인 특허권이 존재하는데 세월이 흘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1년이나 또는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무형 자산 삼각비로 이렇게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명시가 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현재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이렇게 금액들이 명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보았던 것들은 자산 항목에 대한 부분,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해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사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바로 습득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강의 이후에 이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또 요약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이런 자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항목, 우리가 이제 부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부채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유동부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 1년 안쪽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가 유동 부채인데 이 유동 부채 중에서 뭐 매입 채무도 있고요. 차입금,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뭐 그리고 선수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동 부채를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소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동 자산을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해 보면은 유동 자산에 대한 유동 비율을 가장 먼저 공부를 했듯이 이 부채를 구할 때도 부채 비율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회사의 안정성을 살피는 또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산 항목 중에서 빚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바로 부채 비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은 결국에 부채가 자본보다 적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부채 비율을 구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채가 당연히 자본보다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채 비율이 낮다 또는 높다 해서 이 기업 좋네, 이 기업 안 좋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과 같은 이런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좋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동 부채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보시면 여기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이런 건설사라든지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주를 따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수주를 맡긴 기업이 실제로 배라든지 또는 건물을 내가 받기 전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을 모두 수주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수금만을 지불을 하기 마련인데 이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산 항목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채 항목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 유동 부채 중에서 선수금 항목이 높아서 유동 부채가 높다, 그런 기업은 충분히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바로 한번 또 이 선수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선수금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수금의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특별히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서 굳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상 받은 돈이 회사 내 유입이 된다라면 회사는 당연히 그 현금을 가지고 재테크에 활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더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회사에 유입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수주를 맡기는 기업이 선수금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제품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먼저 선수금을 줘서 나중에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 이미 선수금 줬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계약했던 금액으로 그 제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제품을 무조건 꼭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꼭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장점 때문에 수주를 맡기는 기업이 선수금을 먼저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면 선수금 항목을 찾다 보면은 선수금 항목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금 항목을 계약 부채로 명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 부채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선수금과 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유동 부채 내역에서 이 선수금 항목을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타 유동 부채 내역 중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주석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매입 채무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이 유동 부채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두 번째 요인이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금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할 때 매입 채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매입 채무라는 것은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회사가 줘야 될 돈을 매입 채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B, C와 같은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품들을 사들인 돈이 바로 매입 채무로 명시가 되고요. 이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을 구해서 앞으로 줘야 될 돈을 빠르게 주는지 회사가 느리게 주는지를 판단해보면 유동부채 중에서 매입 채무가 많지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급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입 채무가 아니지만 줘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지급금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뭐 사무실 임차료와 같은 이런 것들이 미지급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과 좀 더 관련이 있느냐 조금 영업 외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항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미지급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규모의 미지급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미지급금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인지 일정 수준에 맞춰서 일정 기간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는 돈인지는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입 채무 회전율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볼 건데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출 원가에서 평균 매입 채무를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우리가 앞서도 공부했듯이 손익 계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동부채 항목 중에 매입채무라고 이런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 또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계산식에 대입해서 구해보게 되면 이 해당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입채무 회전율이 4.8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가시화를 시켜서 한번 보게 되면 365를 4.81로 나누게 되면 75.8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약 76일이면 외상대급을 지급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동종 업종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이 회사가 매입 채무에 대한 줘야 될 외상금을 어느 정도 속도로 주느냐 아니냐 빠르게 주느냐 좀 느리게 주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회사에 당연히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지급하는 회사보다는 적당한 밸런스 동종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게 주는 기업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받아야 될 돈은 빠르게 받지만 줘야 될 돈은 좀 천천히 받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기업 분석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차입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유동부채 항목에 있기 때문에 1년 이내냐 그리고 장기는 1년 이상이냐 이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입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이 빌린 돈이에요.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 앞서 보았던 매입채무와 좀 다른 거는 빌린 돈이긴 하지만, 줘야 될 돈이긴 하지만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를 차입금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대출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차입금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때 3년 만기였던 거,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출 채권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년 만기였지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변경이 돼서 비유동 부채에 있다가 유동 부채 항목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그 비유동 부채 1년 이상의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에 속해 있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분석할 때는 차입금 의존도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단기 차입금과 현재 회사가 빌린 또 다른 사채가 있는지 이것을 더한 값을 가지고 자산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이 회사가 은행 돈, 쉽게 얘기해서 은행 돈에 얼만큼 의존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산이 만약에 100%라고 할 때 갚아야 될 돈이 20에서 30% 이하다, 아래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은 오늘은 자산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채 항목 중에서 차입금이라든지 미지급금, 그리고 이런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본에 대한 부분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먼저 명시되는 재무상태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부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 항목들을 꼭 기억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기업 가치가 우량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강의 이후에 제가 자료화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좀 더 탄탄한 기본기를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런 자료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